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왼종일 전쟁을 하네 마네, 미사일을 쏘네 마네, 드론을 격추시켰네 마네,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심리, 시장의 투심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또 미사일 날라다닌다 하니까 어때요? 더 참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 강세 테마다, 강세 업종이다라고 하는 건, 오늘처럼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 석유, 가스, 해운, 방산, 이거 제하면 유리기판하고 전선밖에 없다.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전선하고 유리기판도 다 밀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시장 조금 이제 전쟁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전선 관련주도 반응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대장주였다가 대원전선이 탈락을 하고 바이오스마트 제일전기공업이 대장주로 다시 치고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제일전기공업이 지금도 단일가에서 상승해주고, 바이오스마트 역시 단일가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 시장 한번 저번 주에도 무너질 때도 말씀드린 게 추세 살아있다, 아직. 그리고 대한전선은 결국 12,000원하고 14,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만 그 다음 위로 갈수 있는 힘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오늘도 똑같죠? 저가가 12,100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12,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변동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14,000원 위로 갈 때가 진짜 상승의 시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머릿속에 넣어뒀을 때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또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이뭐 AI, 뭐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미국 시장, 미국 경기가 이제 좋기 때문에 나오는,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구리값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구리값 얘기도 계속 나오고, 실제로 오늘도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구리, 나선, 대한전선, 대한전선의 큰 모멘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재고를 쌓아두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고를 가지고 미리 사놨는데 구리값이 올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걸 가공해서 팔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 자체가 구리값 상승에 따라 정의 관계를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값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전선에 대한 수요, 그리고 미국의 쇼티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도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12,000원 이하에서는 질수 없다. 12,000원 이하에서는 질수 없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그대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전선 관련주들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시켰다, 의미 있는 구간을 깨버렸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가격 구간 기준으로 대응하심에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미사일을 쏘든지 드론을 격추하든지 말든지 시장이 별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장이 어려운데, 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거기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이 종목은 진짜 좋았는데 너무 올라가서 내가 못 샀다 하는 종목들 미리 미리 챙겨 두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현재 이 대한전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같이 했을 때 보다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대한전선 보고 왔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